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1957년 5월 5일 화창한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영국 노스엄버랜드주의 헥삼이라는 도시의 한 거리인데요. 저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차량 한 대가 어쩐지 수상해 보입니다. 뭔가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오던 차량은 급기야 차선을 넘더니 인도까지 그대로 돌진해버립니다. 이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요, 얼마 전에 양육권을 둘러싼 재판에서 패소했고요. 그러면서 아이 둘을 잃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운전을 하고 있을 당시에 대량의 약을 섭취해서 이미 몽롱한 상태였고요. 사고에서 살아남은 이 여성은 이후에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이 사건이 고의였는지 사고였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주일학교로 향하던 3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아이들은 모두 사고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아이들은 운전자의 아이들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차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11살의 조안나, 그리고 6살의 제클린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학교에 가고 있었던 친구 한 명, 이 세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조안나와 제클린 자매를 잃게 된 부모 존 폴락과 엄마 플로렌스 폴락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죠. 이후 부부는요, 한참 동안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고 방황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점차 신앙의 힘으로 이 두 아이를 잃은 비극적인 사건을 극복하면서 아이들을 가슴에 묻으려고 노력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괜찮아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신이 들었을까요? 아내 플로렌스는 다시 아이를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은 새롭게 태어날 아이에 대한 희망으로 이 점점 비극의 일들을 씻어낼 수 있었고요. 그저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도했죠. 열 달이 지났고 1958년 11월 4일 아내는 아랫배에 강렬한 진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부부에게 아주 기쁘고도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글쎄 한 명이 아닌 일란성 쌍둥이 자매 두 명을 얻게 된 겁니다. 비록 두 딸을 잃었지만 두 쌍둥이 딸을 얻게 된 부부가요. 너무 기뻤고 이 두 여자아이에게 길리안과 제니퍼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아, 예상치 못했던 쌍둥이였어요. 이 사진은 참고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존과 플로렌스는 어쩌면 이 쌍둥이가 부모를 일찍 떠나버린 이 안타까운 두 아이가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리안과 제니퍼는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제니퍼의 이마에는 태어날 때부터 작은 자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국은 먼저 잃은 딸 제클린이 두 살 때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이마에 생긴 상처 자국과 아주 유사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우연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제클린, 그러니까 사망한 제클린의 왼쪽 허리에 있던 반점과 똑같은 자리에 쌍둥이 자매 제니퍼도 반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부는 와 정말 대박이다 하면서 우연이 좀 지나쳤다라고 정도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서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씩 내뱉을 수 있을 무렵이었어요. 부부는 아이들과 더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어쩌면 길리안과 제니퍼가 아주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쌍둥이 자매가 두 살 때쯤이었어요. 장난감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물론 이런 일은 어린 아이들에게 쉽사리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두 아이가 특정 인형 모양을 묘사하면서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것이 지겨워져서 새로운 인형을 사달라고 하나라고 엄마가 생각을 하던 중 어느 날 아이들이 묘사하고 있는 그 인형이 어딘가 낯설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굳게 닫아두었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죽은 조안나와 제클린이 쓰던 물건 박스를 열어보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말하던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의 옆에 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게 이제 두 부부에게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었고 자매였고요. 인형을 가지고 있죠. 이 아이들은 쌍둥이 자매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물론 이 쌍둥이 자매는요. 이 인형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락방에 계속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부부는요. 여태껏 단 한 번도 죽은 언니들에 대해서 쌍둥이에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받아든 아이들은 그저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 밖에서 나온 이야기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메리, 이건 수잔. 이 익숙한 이름은 죽은 조안나와 제클린이 이 인형들에게 붙여줬던 이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부모는 어느 날 이 두 명의 아이가 나누는 대화를 주시합니다. 길리안이 제니퍼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눈에서 피 난다. 차가 쳤어. 사실 몇 년 전에 딸들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고 주검이 되어 있는 그 시신을 확인하러 갔을 때 아빠 존은요. 제클린의 머리 부분이 눈으로 가려진 채 붕대로 감겨져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클린이 사망 당시에 머리 쪽을 다쳤거든요. 그런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길리안은 제니퍼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이마 자국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거 옛날에 부딪혀서 생겼어. 그 이야기는 제클린의 스토리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요, 집안을 페인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헌 옷을 막 찾다가 아내 플로렌스가 이 첫째와 둘째 자매 두 딸아이를 잃기 전에 우유 배달을 할 때 자주 입던 작업복을 오랜만에 꺼내 입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가 입은 건 아니었고 남편이 페인팅을 할 거여서 남편이 그 옷을 가지고 입고 집 페인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쌍둥이 자매인 제니퍼가 아빠에게 다가와서 묻죠. 왜 엄마 옷 입고 있어요? 아빠가 물었습니다. 너 이게 엄마 옷인 줄 어떻게 아니? 그러자 제니퍼가 말하죠. 그거 우유 배달할 때 엄마가 입는 거잖아. 부부에게 우유 배달은 과거의 아이들이 조안나와 제클린이 살아있었을 때 하던 일이고 쌍둥이가 태어난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유 배달을 하는 거 그때 입었던 옷을 아이들이 기억할 리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폴락 가족은요.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전에 살고 있던 핵삼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도시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여 주변에서 살아생전의 언니의 이야기들 또는 이 가정의 이야기들을 해줄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기억은 계속되었습니다. 4살이 된 이 쌍둥이 자매가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볼 일이 있어서 가족이 이제 자신들이 태어난 핵삼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공원 근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말합니다. 저쪽 길 건너서 가봐요. 그네 타고 싶어요. 사실 여기에는 뭐 그네가 저기 있다, 놀이터가 여기 있다 이런 사인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는 익숙한 듯 부모의 손을 이끌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던 학교 여기 근처 아니야? 아이들이 가르친 곳은 조안나와 제클린이 다니던 초등학교였고요. 아이들이 찾고 있던 그 그네 또한 조안나와 제클린이 즐겨 찾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부는 길리안과 제니퍼, 이 쌍둥이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그걸 언급한 적도 없고 데려간 적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쌍둥이들은 이 핵삼 지역에서 자신들이 예전에 살던 집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생생히 기억해냅니다. 폴라카의 쌍둥이 자매라고 부르는 이 두 사람,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환생 케이스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쌍둥이가 이렇게 유명해진 데에는 당시 매우 존경받던 심리학자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박사는요, 당시 동양권에서는 뭐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환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이고 연구가 진행됐지만 반대로 서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무지했었는데 그는 좀 독특하게 연구를 계속 해오면서 환생을 한 아이들의 케이스를 보고서로 정리해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1963년에 한 뉴스를 통해서 이 길리안과 제니퍼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당시 4살이었던 아이들을 만나러 가게 돼요. 가정을 찾아가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1964년부터 1985년까지 거의 20년 동안이나 이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행여 부모가 무의식 속에서 이전에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흘려서 아이들이 막 자신의 상상 속에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1987년 그가 발표한 서적에서 환생에 관한,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서적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환생에 관한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 폴락 쌍둥이들은 정말 그들의 죽은 자매가 환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언급합니다. 쌍둥이들은 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제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차 사고에 대해서. 그러면서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 묘사했고요. 그래서인지 이 쌍둥이들은 살면서 자동차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서 점점 사망한 이전의 자매들과 비슷한 습관을 가지게 됐고요. 말투까지 비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길리안은 제니퍼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언니처럼 성숙하게 행동했고요. 제니퍼는 그런 길리안의 보살핌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마치 언니와 동생처럼요. 이후 쌍둥이들은요, 약 6살이 될 때까지 그 죽은 조안나와 제클린의 기억을 자주 이야기했고 부모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게 만들었고 아무래도 좀 이제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 입장으로 좀 걱정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성장함과 동시에 그 기억은 점점 흐릿해져갔고 이내 더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존이 다시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해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스티븐슨 박사가 20살이 되고 나서 길리안과 제니퍼를 찾아갔고 혹시 너네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었던 걸 기억하냐 했을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박사에 의해서 그들의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그들은 그 이전의 자매들에서부터 환생된 것은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고 전생의 기억들은 잊게 된다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환생을 믿으시나요? 수세기 동안 인간은 각기 다른 문명, 뭐 인종, 다른 국가 속에서도 동일한 궁금증이 존재합니다. 죽음, 그 후의 삶에 대한 것이죠. 그 결코 풀리지 않는 궁금증에 대한 욕망이 종교나 과학의 발전을 이뤄낸 것일 수도 있죠. 저는 사실 여태껏 꽤 여러 번 미스터리에서 전생에 관한 컨텐츠를 다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꽤 신빙성 있는 연구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두 딸을 잃게 된 그 부부의 안타까움과 괴로움 때문에 폴락 부부로 하여금 새로 태어난 자매가 혹시 환생했다고 그저 믿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게 결국 쌍둥이에게 투영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또 다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